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09년 6월에 출고된 2009년식 르노삼성 SM7 유아트 3.5 RE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6,624km, 판매금액은 420만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09년 6월 16일 출고 2009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36,624km,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있음. 예, 보시면 트렁크 교환이 됐고요. 여기 리어 패널 판금을 했기 때문에 유사고로 들어가고요. 아주 큰 사고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던 차량이고, 그 앞쪽에 엔진룸이라든지 그런 골격 먹은 사고는 없는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등속 조인트도 양호하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성능 기록부 상으로는 올 양호하고, 뒤쪽에 살짝 접촉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 후방 카메라 장착, 후측면 사진, 뒷좌석, 앞좌석,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 2채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죠. 뒷좌석이고,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36,632km, 오토미션, 열선 시트 장착, 뒷좌석 커튼, 그리고 전동 더비 사이드 미러. 타이어 상태 양호해 보이고요. 휠도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아, 여기 살짝 기스가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엔진룸이고 후방 카메라. 네,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09년 6월에 출고된 2009년식 르노삼성 SM7 유아트 3.5 RE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6,624km. 여기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무사고는 아니고 트렁크 교환됐고 리어 패널 이제 단순 판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사고로 들어가고요.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이고 차 상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타이어도 새 거라고 되어 있고 판매 금액은 42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